아니 왜 그새 또 각도를 틀었어? 분명히 한시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됐다. 아이 간보네. 따라치가 너 뭐야 누구야? 으아! 뭐야 이게?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모여봐요 엉덩이 속 12일차입니다 맞죠? 네. 자 오늘은 아주머니가 메인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잘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알람을 얘가 하는구나. 자 오늘도 9시 22분 잠깐만 야 상점 곧 닫혀. 빨리 다 아이템 정리해야 돼 오늘. 부엉님의 여동생이신 부호? 천체 관측? 오? 이건 또 뭐야? 돌자리? 돌자리가 무슨 효과가 있나? 부호씨 만나러 가시라고. 자 오늘 해야 할 일. 저번에 말을 걸지 못했던 너구리한테 뭐 해야 할 일 있어? 라고 묻는 거랑 부호씨를 만나러 가는 거. 이건 또 뭐예요? 15,520포인트 랭크 B. 이번 평가에서 해피펌 포인트 1만 점 이상을 달성했으므로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집을 좀 열심히 꾸몄다 이건가? 어휴 인벤토리. 어우야 당장 가.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노래 부르? 어! 부엌씨! 왜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자기가 더 이뻐. 옆에서 겁나 크게 노래 부르는데 한밤중에? 뭐야 자기야 응? 알려주잖아 얘가. 근데 그거 내가 얘기한 이유가 그건 뭐지? 게임 내에서 안 알려주거든? 쟤 내 섬에서 온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 섬에 온 적이 없다고? 보험이가? 나는 처음 봐. 아니 어? 3년을 넘게 했는데? 나 제가 알려주는 거 처음 들어 자기야. 얘 겁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야 아니 나는 별똥별 떨어질 때 가만히 있었거든? 어. 멀뚱멀뚱 와 별똥별 때리는데 사람들이 소원 안 빌으면서 내가 이러고 소원을 그니까 버튼 안 누르고 실제로 소원을 빌었다고? 어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게임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래서 소원 빌어요. 아니래. 근데 얘가 뭔가 딱히 별자리 막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저한테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별똥별 떨어질 때 기도하면 좋은 거다. 오, 야 가게 이사했나 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친구였네요. 얘들 안녕. 와 오늘도 되게 이쁜 거 많이 파네. 오늘 물가 얼마냐?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팔고 싶어. 일단 다 팔아. 오미 자폐 크니페스 호롱하기. 와 많다 많아. 한 2만원 정도 주지 않을까? 와 25,000배 미사성. 지갑에 다 넣지 못하신 돈은 주머니에 담아 소지품에 넣어드릴게요. 엥? 뭔 소리야 이게? 어? 10만 벨 이상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야? 선물 아카데미 패넌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카데미 패넌트 벽에 걸기? 여기다 거는 건가? 오! 구령! 난 벽에다가 뭐 주렁주렁 거는 거 너무 싫어해. 희쁨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싸움. 자기를 걸 수 없잖아. 야 다리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 오 잘한 건가? 오 다 잘한 거 맞아? 오! 아니야? 이거 더 기다리면 더 풍성하게 열리나? 다섯 개까지 열리지 않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내가 이거 처음 심어보는데 왜 또 스포해? 또 가만히 좀 있어. 나도 안 심어봤어.
왜 안 쉬어봐서 3년을 플레이했는데? 토마토 나온 줄 알고 도대체 뭘? 아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런 거야? 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 물을 3년이라는데? 물 줘보자 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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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부리기. 어? 어, 이슬이 맺혔어. 아, 이게 범위로 이렇게 뿌리는구나. 저기 밑둥에도 뿌리면 딱 난다.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없잖아. 야, 야, 다리. 다리. 오, 야.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 애들이 얼마나 해줄까? 아니, 내가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으니까 애들도 많이 기부를 하겠지. 한 3만원 정도는 하겠지? 이러고 하루 기다렸거든? 152? 장난 아니야, 진짜? 한 1년 기다리면은 98,000 겨우 차겠네. 와. 이게 뭐야! 야, 결국엔 내가 다 내야 되는 거네. 어디 같은 게임. 아, 너무 아까운데. 이자 받아보는 날이 오기는 할까, 우리가? 아니, 나 지금 빚도 20만 낼 있어. 남았네. 어. 우리 아파트 대출금이랑 비슷해, 지금. 내가 갚아줄까? 나 1,000만 원 주세요. 아, 헛소리 하지 마. 여기에서 막 몇 억씩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널리고 널렸어. 나 혼자 자수성가할 거야. 나도 자수성가한 거야. 됐다. 3년 동안 1,000만 원 모았어. 정말 많이 모았네. 그럼 이제 이 경사로는 내일 완공되는 거야? 네. 아, 귀찮네. 야, 곧 상점 닫는데 최대한 파밍하자. 오! 야자수도 다 열렸구먼요. 어? 어? 뭐야, 이게 맞는다고? 이게 맞네? 강의실 의자. 이딴 게 하늘에 매달려 있냐고. 이해를 못 하겠네. 와, 대충 파밍 다 했고 들어가. 아니, 임마, 굴질이 제일 돈 벌기가 수월하거든? 지금 40분이니까 잠수다요? 이제 10시에 닫나 보네. 뭐야, 왜 이렇게 멀어? 어? 뭐야, 쟤 대게인가? 짱빵이다. 어? 대게 맞는 거 같아. 벽 쪽으로 유인해. 야, 진짜 개빠른데? 어, 잡았다! 어? 뭐야, 이거? 이거 플라스틱 물병 아니에요? 흐흐흐. 우와. 해로 동혈을 잡았다. 비너스의 꽃바구니야. 에? 뭐지, 이게? 어, 뭐야. 어디가? 어, 가리비. 오, 가리비. 뺏기면 안 돼, 여기요. 왜 주노? 얘가 뭐 항상 귀한 거 주던데? 맨날 한마디로 하오가 꼰대색.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야? 머메이드 바다. 저 아저씨 따라가면 제 맵 밖에 있는데, 지금?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 아저씨. 아, 뭐야, 귀여워. 가리비 먹고 있는 거야? 통통통, 통통통. 어, 나 쳐다본다. 자기 머리다. 어,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나 머리채 잡은 줄 알았어. 상점에서 10시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도 궁금하다. 아마 문 안 닫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을까? 아, 실험 한번 해보자. 와, 2만 배. 좋다. 아이고. 매우 궁금한 이 페트병. 얼마인지 보자. 이거 얼마야? 5천 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일단 지금 48분이거든? 가게 닫히기 전에 들어갈 거니까 다들 잘 보고 있어. 일단 저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섬의 외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해변가에다가 야자나무 다 심어. 겁나 심어. 토마토도 심어. 더 빽빽하게. 오렌지도 심어. 빽빽하게. 야, 부엌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생긴 거 내 스타일인데? 뭘 쳐다봐, 임마. 열심히 일하는 남자 처음 봐? 좀 멋있지? 야래, 야래. 섬에 정착한 지 언 12일. 벌써 한 여자의 여심을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야! 뭐야, 얘 복화술써! 나랑 대화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 아, 잠깐만. 지금 코끼리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코끼리가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였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주머니 말버릇 고치셨을까?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보고 오자. 여기냐, 저기냐. 요... 어? 엄마! 안 바꿨잖아! 이거 가질래? 뭘 줄 수 있네? 오렌지? 오렌지 많으니까 하나 가져. 어? 오비? 야, 뛰어! 안녕 얘들아, 나 오늘 여기서 살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오비 입어보자. 나는? 색깔도 초록색이라니! 정말 나를 위한 옷이었군. 아주머니 센스가 아주 좋아요. 뭐, 내가 오늘 이 상점 접수한다. 10시네요? 어? 와, 이걸 내쫓네? 이건 쓰레기들이... 아! 안 돼! 칼퇴라니! 와, 이거 내쫓기는구나. 대박. 나 내쫓자마자 바로 불 껐어. 아, 일단 너구리한테 먼저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 뭔지 한번 물어보자. 어이, 놀 좀 그만하고 이리 와서 말 좀 걸어봐. 뭘 하면 될까? 관심 없어. 아, 진짜 이거 누르고 싶은데. 관심 없어. 아니, 관심 없다니까. 앗! 그 나비부배 따오씨? 몰라. 다시 물어봐 달라고?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지? 야, 한 번에 얘기해. 손님 수를 늘린다. 이주자를 늘린다. 평판을 얻는다. 근데 평판은 어떻게 늘려? 그냥 내가 주민들한테 잘하면 되는 건가? 캠핑장? 오, 진동 왔어. 넌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야, 넌 뭐해? 일 안 하고 뭐 봐? 저기 말이야, 어떻게 좀 해봐. 티파니, 이거 말버릇 안 바꿨더만. 아니,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냥 좀 진짜 주민들 중에 진짜 좀 틱틱대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려나? 나랑 호감도가 좀 낮은 애들이라거나. 이게 말버릇 바꾸는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라고? 괜히 그러다가 사이 나빠지면 안 돼. 나 아줌마 좋아한단 말이야. 7일 이상 연속 보너스 300마일 예 베이비. 와 진짜 개 막막하다. 저 익수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와 오늘은 어떤 잡쓰레기가 들어왔을까? 엉킨 전선. 뭐지 이거? 아 너무 궁금한데? 와 진짜 쓰레기! 으야. 일단 메이러를 여기다가 촛촛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아 이렇게 하면 최대 3개까지 되네. 최대 5개까지 되나? 좀 궁금하다. 아 근데 토마토가 더 없네. 없긴 왜 없어. 이걸 따. 뭐가 없어. 따면 되지. 이렇게 하고 물을 주면은 최대 5개? 쌉 가능? 오! 진짜네. 최대 한 번에 5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 오렌지. 이거 플레이하면서 좀 대충 알게 된 사실인데 하루에 화석이 3, 4개 정도 나와요. 오늘 이게 4개째인가? 항상 그렇더라고 나오는 게. 어? 뭐야 더 있네? 개 많은데? 어? 어디 파노? 어! 마침 딱 부러졌군. 더 있나? 어! 여기 또 있네? 아! 돈나무다! 잘 자라주었구나. 야! 3만원! 삽이랑 낚싯대 만들고. 전달 채 만들고. 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낚싯대예요? 잠자리채가 아니라? 아, 이런. 바로 부셔주겠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오자. 쟤는 노래를 지금 몇 분을 부르는 거야? 한 시간째야, 아주 미친. 이걸 꼭 수납해야 할까? 수납해야지 어쩔 수 없지. 버릴 수도 없고, 지금은 팔 수도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산책하다가 바람과 함께 큰 산 타일에서 피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건 누구든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지더라고.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만들어봐. 바다 너머에서 리카가. 야, 편지지 되게 이쁘다. 야자 벽걸이 화분? 벽에다가 야자나무 심을 수 있나? 야자 벽걸이 화분. 야자 열매와 잡초. 진짜로 야자를 심는 거네? 야 이거 좀 이쁘다. 이거 하나 만들까? 근데 이거 어디다 두지? 아니 생각보다 너무 큰데? 여기? 세면대 위? 일단 이렇게 두자. 어? 좀 중복인가 보다. 아 맞다 화석 하나 삽 없어서 못 캐지 않았나요? 아! 아! 달려! 그만 노래 불러 이 개새끼. 여기 어딘가였는데? 어 여깄다. 야 이번에야말로 진짜 뭐 좋을 것 같다는 필이 안 드네. 조금 많네. 어? 처음 보는 보거야! 먹을 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거 먹어보신 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야 그래도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보거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전 보거를 키워봤어요. 에? 아니? 이게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 녀석의 시야도 정말 신비하네. 야 좀 봐! 아니 미친! 자 어? 보거가 또 나왔어. 보거가 은근히 잘 나오네. 아니 왜 그새 또 각도를 틀었어. 분명히 한시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됐다. 아이 간보네. 따라치가 너 뭐야 누구야. 으아악! 뭐야 이게! 어우 징그러워. 뭐야 이거 대박. 와 진짜 저렇게 커? 판갈채가? 와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어 얘도 크기가 범상치가 않은데? 농어 안농? 와
아, 아까 갈치 나왔을 때 그 감동. 와, 그 길다란 게 촤악 하고 나오는데, 와, 깜짝 놀랐네. 자랑하기 한번 하자고? 자랑하기. 어우, 야, 징그러워. 저 뭐라고 해? 더듬이? 볕? 그거 좀 봐. 어, 대박. 박물관에 기증하러 갑시다. 기증할 거 기증하고 팔 것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팔게요. 너무 징그러워서 입에서 눈물이. 어? 와. 와, 11m 진짜 미쳤다. 징그러워. 고찰 잡힌다고? 꽤나 흔한 심해어란 말인가?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리폼은 안 할게요. 딱히 지금 할 것도 없고. 어? 이거 리폼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걸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작업대를 옆에다가 두고 이거를 리폼해야 되는 거야? 회관에 가자고? 아니 근데 마을 회관에 이제 작업대 없어지지 않았어? 조그맣게 있다고 작업대. 아, 이게 작업대구나. 와, 이게 왜 더 간소해졌냐 저번보다. 이건 안 할래. 그래도 리폼을 두 개나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하자. 그만 불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할 거 다 했다. 아! 캠프장! 아! Later. 아니 캠프장을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번이랑 똑같이 키트를 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내가 가서 했겠지만 키트를 만들어야 돼? 야, 이가 맥히고 코가 맥히고. 이거구나?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재료는 심플하네요. 저희가 그동안 일캐를 너무 열심히 한 바람에. 원래였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재료가 넘쳐 흘러서. 짜잔. 캠핑장은 역시 숲의 정중앙이지. 여기다 하자.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여기로 정하고. 딱이다. 터가 좋네. 상상해보기. 오, 어? 어머!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님? 오케이. 예이!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진짜 약간 그 무드등 같은 느낌이네. 어, 얘 노래 드디어 끝났다. 얘네 둘이 사귀었다, 야. 뭐 하루 종일 대화 나누고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있고. 끝났어. 가자. 너구리한테 보고 안 하냐고? 아우 씨, 잠을 못 자겠네. 물론이야. 좋아. 수고. 드디어 오늘 할 일을 다 끝낸 건가? 진짜로 잘 수 있는 건가? 지금 섬에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 나 진짜. 안 떨어지나? 아니, 저번에는 별똥별 진짜 막 50개씩 떨어지더만. 아니, 원래 이렇게 희귀한 건가? 아니, 이번엔 저놈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 조용히 좀 합시다, 밤에. 야, 별똥별 안 떨어진다. 자자. 쟤는 잠도 안 자나. 아우. 잘 자요. 자,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한 뭐야봐요 엉덩이 숲 12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